어느덧 악어섬 최후의 밤이 찾아오고 최후의 뿔닭 만찬도 찾아왔습니다. 맨날 먹는 밥 이렇게 일부러 새삼스럽네. 그쵸? 살 장난 아니야. 진짜 여기 와서 오늘이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그 하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 형 이거 오골계 같다 그치? 색깔이 검은데? 오골계는 뼈가 검었지. 뼈가 까매. 불 세게 하면 타니까 더 불을 약하게 해서 오래 안 묻었어 임마! 봐봐 안 묻었어 다행히 물이 흘린 거지 너도 먹어야지 뭐 맞아 죽을 거야 나 숨마 오른발 로우킥 나갈 뻔했다 치킨만 먹고 싶어 난 치킨이 먹고 싶어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 양념 치킨을 먹고 싶어 간장 치킨을 먹고 싶어 하나도 먹고 싶어 두기 간 하나하나에 내 모든 것을 걸겠어 이 세상에 모두 치킨 하얀 국물도 죽이고 지글지글 구이도 죽이고 한마디로 백숙반 구이반 저기 저희 집으로는 어떻게 배달 안 되나요? 뛰어줘 뛰어봐 아 그럼 익은 거야 닭은 닭다리가 최고야, 다리가. 야, 방이야, 너 이제까지 너 밝은 얼굴 내가 처음 봤어. 너 이 먹을 때, 이제까지 밥 먹을 때 아, 눈물 보여? 밥 먹을 때 밝은 얼굴 처음 본 거야. 너무 맛있어요. 눈물 안 이렇게 오래 씻고 넘는 게 언제야? 조금. 만약 한국 닭도 여기다 이렇게 걷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먹었으면은 이 맛하고 똑같. 야 이게 말로만 듣던 피라냐? 아주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직. 어? 와. 와. 제가 언제 피라냐 손질하는 거 볼까요? 피라냐? 못 보지. 평생에 한 번 보는 거 피라냐 고기 맛도 못 보지. 따로 제거를 하라고요 여기서? 여기 사람들이 따로 제거해서 갖고 다니세요 여기 그냥 뭐 기념으로 갖고 다니는 건가? 이거를? 근심이 되겠다 가져가 그러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와
와, 공룡이 떨어졌다. 이게 고기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내장이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뭐 대구나 이런 것처럼. 원래 육식이 좀 맛있다며. 어, 육식이 내장이 길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 어, 그래. 나가면 뜯어내는 거. 왜? 어, 여기에 기저귀들, 균들이 좀 더 많으니까. 어, 조림, 조림? 조림, 조림. 조림. 끓이는 게 아니고 구운 거니까. 됐어. 무락무락 코끝으로 전해져오는 피라냐 꼬치구이 냄새. 기다리기 참 힘드네요. 아마존 식인 물고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식구들한테는 제일 맛있는 부위를 줘요. 우와, 사골 갈았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저기 밑에. 편은 뼈뼈 괜찮아. 와, 이거 뼈가 커서 다행이다. 이거 빨간 고기 뭐 조리사한 거 조리. 먼저 드세요. 뼈 드세요. 피하는데 피하는데 어때? 굉장히 쫄깃해. 아, 진짜? 우리 고등어 먹는 거 있지? 고등어 먹는 거 그런 느낌? 맛을 봐봐. 오, 이거 펴봐라. 어때? 어, 육질이 살아있어. 응. 소리가. 육질이 살아있어. 되게 쫄깃쫄깃해. 이것도. 여기 건 다 쫄깃쫄깃하네. 말 때를 써. 소리가 들면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어요. 그.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소름이 좋아. 아. 어때? 너무 쪼. 네. 내가 먹어본 생선이랑 좀 비교해 봐서. 기름이 없는. 기름 없는 닭가슴살이 같은 담백한 느낌 있어. 지방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 않고. 그거는 토종닭, 질긴 토종닭 같은 느낌이고 얘는 닭가슴살. 비록 한 마리뿐이지만 사이좋게 배를 채운 병만족. 푸짐하진 않아도 참 행복한 아마존의 밤입니다. 한 마리 통구이 먹고 디저트로 밑에 있는 훈제 치킨을 먹을 거예요. 밑에는 훈제. 5분인 거네요. 그쵸. 5분. 5분? 구워지는데 5분은 좀 넘는데. 그렇죠. 5분인 거죠. 이제 속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농담도 하면서 같이 다니더니 좀 올맞나 봐. 그냥 국물 다 떼고 수추로 구워야 되거든? 그래서 수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뗄감이 없잖아. 원장이 그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이걸 감독으로 뗄감을 붙이자고. 그래서 일단 지붕 먼저 끓는 거 하나씩. 내가 들고 있던 거 두 개. 닭이 되게 늠름해 보여. 늠름해 보이는 거? 그건 또 뭐야? 나 맛있겠지? 이러면. 나 맛있겠지? 오오오! 들어! 오오오! 들어! 오오오! 불로 뜨거! 됐어, 쟤는 괜찮아. 돌려. 떨어지면. 그대로 매달아. 아, 근데 맛있겠다. 소금 싹. 확실히 닭도 빨리 구운 닭이 맛없어.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굽잖아.
오랫동안 기름 쭉쭉 빼서 이렇게 구우면 질겨. 와, 거의 다 익었네. 지금 딱 먹으면 좋겠다. 와, 와. 이 닭은 맛있는 닭 같아요. 용기 난다. 색깔 장난 아니다. 와. 어머. 날개 정원이. 와. 다 익었습니다. 아, 이거 보면 방송 보면서 집에서 또 치킨을 먹고 싶겠다. 그러시겠다. 숯불구이.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왜? 통일점.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먹자. 진짜 나미비아 생각난다. 와, 그때 뿔닭 먹었을 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어? 안 죽여! 안 죽여. 하나 또 이거. 이 향이 뭐야, 이 향이? 아, 숯향. 해봐, 어때 맛이? 거의 소금만 뿌렸잖아요. 근데 이 숯향으로 같이 배니까 그 맛이 진짜 제대로 배기는 것 같아요. 맛있어. 잡내가 없어지. 숯향 때문에. 그 되게 뭔가 느낌 건강한 것 같아요, 얘. 아, 진짜 맛있다. 담백해. 아니 되게 담백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껍질 좀 벗어볼게요. 아니, 들렸어. 와. 닭이 거기 있어요? 와, 닭이 거기 있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들렸어? 대박! 잘 익었다! 오, 신기해요. 콜라겐이 느껴져요. 이야, 정말 이 날개하고 아까 그 날개하고 맛을 한번 비교해 먹어봐. 이게 질겨? 아까 그게 질겨? 이게 좀 질겨. 이게 찌겨? 어, 그래요? 이게 눌려서 그런가 보다. 담백한 맛이 좀 이제 다 있는 거야. 이게 더 담백해. 다른 바나나 향도 나고 다 맛있어. 진짜 이게 좀 더 백숙 같지 않아요? 맞고 좀 쫄깃쫄깃하고 정글 맛대의 맛! 매콤한 카레 소스와 달콤한 코코넛 과즙의 한판 승부! 과연 최후의 승자는? 아, 뜨거! 괜찮으세요, 형님? 형, 조심하세요. 아, 뜨거! 아, 진짜예요? 가짜 뜨거! 아,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아, 뜨거! 그냥 쪘는데도 있네. 그러나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 오 이제 카레찌개. 오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 아주 좋아. 맛있겠다. 자, 정해부터. 사실 이 요리는 다 네가 만든 거야. 아니다. 다 네가 만든 거야. 이렇게 먹을게요. 어떻게 먹냐면
와. 딱 안에 카레 고 맛이. 여정아,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 어. 딱 표정 보면 알죠.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때요? 카레 딱 안에 스며드니까 카레 맛은 하나도 안 나. 이게 왜 안, 안에 안 스며드나? 이거 껍질 너무 두꺼운가 봐. 맛있어요. 왜냐면 게하고 카레 국밥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형 좀 드세요. 아니 여기 또 생선도 있거든. 아 생선. 형이 한번 직접 한번 평가해주세요. 국물 맛. 그럼 되게 얼큰해요. 이게 왜 얼큰한 맛이 나지? 카레인데?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 이거 이거 코넥지. 카레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늘 가루도 넣고. 얼큰하다. 고등어. 시원한 카레 맛이. 예술 국물이 예술. 국물 끝내주지. 진짜 끝내줘. 아 진짜 밥 먹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쨌던 맛이야. 닭으로 만든 라면처럼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아까 처음에는 맛봤을 때 별로인데 무슨 맛있는데? 어? 아까 약간 솔직히 비린내가 좀 났어. 맨 처음에 카레 그 국물 떠 먹었을 때. 솔직히 냄새는 아직 좀 비려요, 님. 진짜 솔직해. 냄새는 너무 좀 비려요, 님. 이게 냄새는 훨씬 좋은데 맛이 기가 막히니까. 생선은 어때요, 카레? 와, 생선 카레 되겠다. 이게 더 맛있어, 배보다. 생선이? 자. 더 맛있다. 접시야, 접시. 여기 살짝 놀고.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생선이. 생선 카페 카레 만들어서 먹는데? 어머, 맛있어. 생선 되게 쫄깃쫄깃해. 고기가 되게 맛있네. 형님, 혹시 생선 있어요? 생선 국물 드셔봐요. 이게 안에 국물 여기 좀 따라주세요. 이거 좀 우와 이거 코코넛 밀크 예술이에요. 코코넛? 코코넛? 정말 향기로워. 정말? 아, 나도 줘봐봐. 네. 향기로워요. 걔한테 향수 뿌린 것 같아. 네. 나 근데 이 코코넛 주고 이걸 찌니까 이게 사실은 비릴 수 있는데 전혀 비린 맛이 없어, 그렇지? 향기로 쫓고 진짜. 그리고 약간 그 코코넛 크랩 있잖아요. 저희가 내장에 찍어 먹었거든요. 그 내장이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맛이 조금 사실 내장은 굉장히 비리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할 때도 내장을 다 발라내는 거야. 내장에서 비린 맛이랑 쓴 맛이랑 다 나기 때문에. 솔직히 성균이 한테 더 맛있는 거 나도. 앞으로 요리는 성균이 한테 다 맡겨야겠다. 깔아 먹어. 이게 자, 야미. 노크런 됐습니다. 여기다가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아이스럽다 아이스럽다. 네. 어디서 구우래? 우리가 딜을 통과시켰잖아요. 백형군이 협찬을 좀 해주자. 용탄은 정말 고추장이 필요한데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백현아 고마워. 고마워 백현아. 고마워 백현 씨. 백현이한테. 백현 씨 정말 고마워. 하트를 뿅뿅뿅뿅. 맛있어요? 고추냉이. 이 정도면 젓가락으로. 근데 젓가락이 좀 필요한데. 와. 밤새우 찍어 드릴 것 같아. 진짜들 표정은 안 보이네? 이거 네,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고추장이요? 아니, 두고기? 맛있어. 어? 어차피 물 빼라서 어제 물 빼라 그랬어. 빨리 저기 아, 잘 됐어. 저기 그래. 다시.
딱지와 이게 딱지와 이게 원래 물 빼려 그랬어. 근데 이거 안 흔들려 어떻게 안 되냐? 이거 올려놔 보세요. 여기 나 우린 어설프다. 됐다. 됐지. 아니 물 빼려 그랬어. 아까 지금 보셨죠? 물 빼는 거. 저절로 싹 빠지네요. 지가 알아서. 젓가락 어디 있나? 여기서 같이 꺼져. 그거 두고 봐. 왔어 왔어. 지원이 형이 먹던 거니까. 지혁이 형 거니까. 지원이 너무 맛있어서 숟가락인 걸 잊어버렸어. 신기하군 진짜. 이거 뒤에서 치워야 되나? 그래서 그만 고만 느껴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힘들어. 이거 딱 얹고 한 번만 훅 뿌려줘. 그럼 끝이야. 됐다. 이거 끝났어. 됐어. 엄마 해준 건 맛있게 먹어. 귀하게 먹어야 돼. 감사하게. 형이나 이렇게 3번 모여서 이게 안 들어가도 진짜 맛있어. 오빠 이거 다 잘랐어. 어 이렇게 해갖고 이거 슬라이스해서 예, 끓여 먹으면은 생 걸로 드시면 안 된대요. 그거 자를까요? 오빠 맛있어서 어때? 드셨어요? 구워서 먹어요. 삶아 먹는 거. 코코넛 물에 삶은 건 진짜 맛있대요. 진짜 다 썰어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코코넛 물이지. 이거는 긁어야 돼. 삶아야지. 그거 먼저. 왜냐면 수축 많이 만들어 놔야 일단 쑥 불고 야거든. 중요하다. 이야, 얀매운탕! 엑소 백현군의 선물, 고추장의 활약으로 국물이 끝내줄 것 같은데요? 야, 시원하다. 진짜? 어, 연기 그래? 아니야? 네? 아, 진짜요? 약간 이게 개가 들어갔잖아. 개가 여러 마리가 들어갔잖아. 아, 그러니까 개가 들어갔구만. 아, 국물 진짜. 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런 거. 와, 뜨거운 거 같아. 국물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오, 맛있네. 진짜. 와, 진짜 얼큰하다. 아, 진짜. 최고다. 소리 확 풀린다. 어, 소리 확 풀려. 와. 누나 소주 없어요? 응? 소주 없어요? 내가 지금 아, 매운탕 치과 치료 중에서 술을 못 마셔. 아 그러지. 아 그걸 그래서 안 갔어. 그것만 안 셨으면 가져왔지. 어. 야미. 어. 고추장 찌개 속에 있는 감자. 감자. 야미. 진짜? 너무 맛있어. 야미 맛이. 야미. 와 진짜. 완전 감자야. 30kg 왔어. 밥 없나? 밥은 안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최고인데. 전골이 치고 와서 먹은 국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어, 나도. 와. 대충 몇 모금 먹다가 배고픈 거 먹어가네. 나 자야겠다 했는데 이거 정말 계속 맛있어. 계속 먹고 있어. 형, 진짜 맛있는 거 봐. 다 먹을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면 맛있죠? 이거 고기 맛있다. 쫄깃하다 고기가. 오, 되게 쫄깃하고 막 탱탱한데요?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죠? 성공적이야.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생선도 맛있지. 오, 진짜 제대로 먹어. 동만님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이제까지 먹은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어, 제일 맛있어. 진짜. 인정. 아까 내가 흘린 게 대박. 잘 흘렸어. 맞아요. 물 줄이려고 했다가도 지가 조절을 해 물을. 어, 대박이야. 지가. 물이 많다고 어떻게 빼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쓰러지면서 한번 울고 가더니 두 번째 부르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진짜. 좋은 조절. 어, 당면제도 구수해. 하나 볼까요? 이거 아니 그걸 못 집으세요. 책임져요. 보험 들어온 거 있지. 이 강남은 우리 족장님
드시고 계십니다. 연한가 보다. 맛있네. 맛있네. 지금 갑자기 코코넛 들어가 있고 완전 감자인데. 어우, 너무 달아. 감자가 더 맛있어. 나. 뭐야 이거? 나 별 기대 안 했는데. 고구마. 나 여기 잘했나 봐. 아. 아니 이건 저희 옛날에 먹어본 거거든요 이거. 그거 뭐지? 맛있어, 고구마에다가 물려 태석한 거 뭐야 그거? 마탕. 우와. 와. 진짜 맛있어. 우와. 네. 와. 진짜 달다. 와. 여지껏 먹어본 작물 중에 1등이야 이거. 와. 우와. 양보다 더 맛있어. 와. 네. 양보다인데요? 고구마 쪄먹는 느낌. 그게 진짜. 단맛이 좀 다른 것 같아. 야 이게 정말. 물도 중요한 것 같다. 맛도 중요하지만 뭘로 끓이느냐,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져. 진짜 말 그대로 코코넛 이 액이 저거 잡내를 없애주나 봐. 그런가 봐. 어. 정말 좋은 재료다. 진짜 맛있다. 수동 카레 영화야. 아 그렇구나. 음식 다루는 과정 중에는 가장 살기가 높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땐 꼭 장갑 껴야 되고. 이게 싹 껴가 있어요. 오, 뼈가 이렇게 됐고. 야, 이 척추 밀어? 살짝 이게 엄청나네. 중간에 기름부터 있네. 야, 됐다, 이렇게 다 주워버린 거야. 와. 유행한 종류. 야. 이게 작은 거야. 와. 뭐야? 이거랑. 여기 올려놨다가 다시. 와. 이게 뼈에 붙은 게 이 정도야. 대박. 아, 진짜 여기다 물을 모아 놓으세요. 떨어지는 한 방울이라도 잡아야지. 이 바나나가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건지 새가 먹은 건지 잘 익은 것 같아요. 누나 그냥 대충 바나나 통으로 넣어버리죠. 그럴까? 어차피 폭 끓이면 죽대니까 그냥 통으로 넣어버려. 통. 근데 이거 좀 한참 끓여야겠다. 야, 비켜. 아예 아예. 끄지 마. 형님 그 냄비 뚜껑. 그러고? 아니. 뚜껑 치워주세요. 덮으라고. 일부러. 아니 뚜껑은 밑에다 왜 깔아요? 형 연구예요? 무슨 상관이야? 먹고만 하면 돼. 야 오늘은 제대로 됐네. 야 진짜 어제보다 더 제대로 된 것 같다. 사탕수수 같이 넣었죠? 사탕수수를 네. 한참을 끓여갖고. 그러면 어제보다 더 달겠네요. 이건 4시간 달인 것 같은데 우리 보약이야. 맛있어. 기가 막히네.
어젠 죽이고. 어젠 죽이고. 오늘이 진짜 쎈다. 끝장나고. 훨씬 맛있네. 끝장나고. 살짝만 그냥 데치면 먹어도 돼. 와, 기가 막히겠다. 와! 자, 자. 아, 이거 시간이 잡은 거 큰 것도 있네. 예. 자, 버섯킹. 야, 이거 진짜 꽃이 나죠. 이렇게 끓기만 하면 먹으면 돼. 이거 맛있죠. 끓기만 하면 먹으면 돼. 먹어줘. 아까 사먹은 거 먹어도 맛있어요. 예. 자, 자. 와, 끓는다. 국물까지 맛있다. 국물까지. 자, 이게 이렇게 쓰여요. 끓는 국물이. 먹으면 돼. 나온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이거! 이야, 대박! 아, 안에 국물 조심해. 진짜 뜨거워. 그래, 안에 국물이 끓고 있어. 조심해. 그 뒤에 똥 뗐지? 뜨거워. 원영! 와, 아니,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그렇게 뜨겁지 않아. 이 밑에 있는 저거 익지 않을까? 괜찮아.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뭐. 대박! 대박이야? 대박. 너무 궁금해. 와. 질겨, 근데 질기지도 않죠? 안 질겨. 와. 질겨, 근데 질기지도 않죠? 이게 은근히 안 질기더라고, 이게. 누나. 어? 얘는 망치로 깨야 되겠는데? 어. 와, 이거. 이거 봐. 망치. 어? 대박이다. 조심해. 고기야. 누나. 육고기 같아. 먹어봐. 뭐야, 이거? 뭐? 행복하다. 와. 어떻게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어? 야, 맛있네. 야, 오늘 진짜 행복하다. 우와. 그래, 바다로 왔으면 이런 걸 먹어야지. 맞아. 피자. 피자 치즈 같아. 맛있다. 어우, 이 편장 반였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야. 와, 창원 아니네. 아, 머리 하나 끓여도 한 몇 사람이 진짜 매운탕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진짜. 이야, 드디어 장어까지 병만족 새해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메인 요리 등장에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오직 장어만 바라보는 병만족. 이러다 눈빛으로 장어도 웃겠는데요. 식당 잘 줄 서 있네. 식당 줄 서 있네. 아니, 좀 가게 문 좀 열고 좀 이따 좀 오시지. 지금 막 준비하는데 이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갓 익은 게 제일 맛있어. 소문 듣고 오셨어요? 네. 소문 듣고 왔어요. 냄새라도 맡으려고요. 아. 맥주는 아니? 맞아. 네. 한 대 다 벗겨줄게, 형님. 한 입 크게 한 번. 네. 아, 고소하다. 우리나라 장어 맛에 50% 딴. 이게 무슨 맛이야? 해줄게. 디프한데. 조금 더 먹어. 좀 더 먹어. 꼬리. 꼬리. 아, 좋아. 그렇죠. 오빠 드세요. 걔가 장어 드신데 아예 잠 안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 아까 기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오! 아, 벌써 신호가 와. 벌써 신호가 와. 한국 가시는 거 아니죠? 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을 정도의 맛이다. 지금 돌아올 때 얼마나 민망할까, 그지? 저게 갈 때는 모른다고 이런 거. 갈 때는 모른다, 올 때는 모른다. 요즘 말렸어! 되게 가볍지! 포만이 느껴보니 포만이 누나! 누나! 자, 꼬리! 뭐야? 꼬리! 남자만 먹으란 법 없잖아. 과자 같은데? 그죠. 튀긴, 튀긴 거 같아. 고소하죠.
Thank you.